여보세요. 여, 형 자고 있었구나. 너 KP 미국 생활 흥하냐?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 우리 락밴드 하자. 뭐 미친 소리야. 한국에서 락을 아이, 왜 해? 들어봐.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제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 이름도 이미 지어놨어. 락가요. 한국 내가 한국 하면 진짜 하는 거지? 오면 하자. 그래. 끝낸다. Let's do it! 뭐야? 분명히 형이 한다고 했어. 내가 드럼이고 형이 기타야. 뭔 소리야? 나 기타를 못 치는데. 야, 그럼 밴드 둘이서 하냐? 기타는 연습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파트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오! 딴. 저기요, 저기요! 혹시 그 밴드 아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그 베이스 맞죠? 야, 멤버야 그렇다 치고 공연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잡을 거야? 그건 한국에서 음악을 하던 형이 해야지. 아, 미치겠네. 아. 근데 형은 왜 기타에 앉아서 종기 치고 있었어? 그렇게 하면 똥이 잘 나와. 다음에 너도 해봐야겠는걸? 안 되면 다음에 나 불러. 내가 진짜 제대로 알려줄게. 공은 잡힌? 땅. 8번 레코드 스퀘어 가이브 11월 19일로 잡혔어. 나이스. 근데 자작곡이 주로 해야 한다는데, 곡은 있음? 지금 5분만 했다고? 아니 잠깐 나도 보컬 없잖아. 보컬은 어쩔 거야? 뭐? This is Mill.com. Yeah, we just need a new vocalist for a band.
소리 때문에 피곤하셨겠지. 머리에서 전투에서 졌다고 발열을 무리하려 했다고 백종군에도 우리 정군 이만 두루워 두루워 나 해봐 내게 뭐라고 말해봐도 어림없다고 마음껏 빈 엿을 먹여봐 치맥보다 맛있네 참 맛있네 바다 요새라고 불러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나는 밴드 음악 어디 없나? 걱정 마! 엄마도 공중 제비 도는 라이브! 락가이 온다! 락가! Let's rock and roll. What the f*** does that mean? 아, 뭐 입맛 뚝뚝 영상 없나? 걱정 마! 탕수육과 짜파게티! 락가이 온다! 락가! 아, 이 호선에서 똥 말아... 걱정 마! 오! 오! 진지한 밴드 락가이 온다! 아니 저기 어떻게 보냐고? 11월 3일 저녁 8시 유튜브 카르마그라 코너도 봐라! 예! Yeah! 락가! 넘어지지 말라고 내 인생의 솔루션 짜파게티를 구했다 또 내 사람들 다 불러 파티다 오늘은 짜파게티 버레 모두 함께 get it story 짜파게티 버레 everybody 버레 같이 go 짜파게티 버레 함께 get it story 짜파게티 버레 everybody
안녕하세요, 렛가을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밴드의 시작을 함께한 거북선이라는 곡, 그리고 짜파게티 파티라는 곡이었는데요. 혹시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멤버 소개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먼저 렛가을의 리드 보컬 리스트를 맡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하고요. 저희 퍼스트 기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박태성입니다. 예! Yeah. 저희 세컨 기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재밌어. 밴드에서 제일 큰 형, 네, 덩치가 커서, 네, 기타리스트 마카리입니다. 네, 실제로 나이도 많습니다. 우리 베이시스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가일에서 리액션을 맡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저희 다음 곡은 2호선이랑 때리지 마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다소 편한, 아 맞다. 드럼은 저기 아, 카운트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서 아침밥 먹으러 거실로 가보니 그곳에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자파게티 한 접시가 차려져 있었어. 젓가락 들자마자 미묘한 분위기, 뭔가 엄청난 게 다가오는 이분. 몸을 돌려 뒤를 봤더니 내게 다가오는 아버지, 내 거라고 화를 내며 때리시는데, 너는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정말 아픈 거 잘 알잖아. 거품 뚫을 뻔했네. 너는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진짜 치명적인 곳이야. 제발 거기만은 때리지 마. 마지막으로 준비한 세 곡은 저희 밴드에서 가장 신나고 빡세고 관객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곡들 준비해왔는데요. 목청껏 소리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설명란에 그 투표 링크가 올라갈 건데 지금 저희 다섯 명 중에서 가장 옷을 못 입은 사람을 투표해주시면 벌칙을 진행하는 걸로 네, 합의를 봤으니까 네,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럼 옷이 안 보인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아, 혹시 탕수육 혹시 부먹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가. 아유 감독님. 아 안돼 있어. 아, 저희 탕수육도 먹을 거고 저기 등산도 갈 거고 고민 상담도 해볼 건데 탕수육을 먹으면 살찌니까 먼저 등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아, 나 물 좀 마실게. 한 번 해주죠. 뭐? 한 마리 끝.
아 그리고 저희 아까 드러머를 깜빡하고 소개를 못했는데 저희 우리 드러머는 카운트 주세요. 고기 위에
마지막 곡입니다. 김윤수 선수, 폰을 잡았습니다. 아, 혼자 검색해 들어가나요? 이 현대축구에서 말이죠. 이 밀집된 앱들 사이를 뚫어내고 정확하게 원하는 유튜브 앱을 터치하는 게... 아쉽게도 카톡을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배터리 살아있습니다. 오, 말씀드리는 순간 이상훈 선수가 폰을 잡았습니다. 유튜브 바로 열어야죠. 검색창 열렸습니다. 이상훈 칼방 레코드 들어가고 구독 때려야죠. 구독! 이상훈! 구독! 우리 자랑스러운 이상훈 선수 결국 구독을 해냅니다. 대한민국 외과의 CPR 라이브에 진출합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 이상훈의 인터셉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이상훈 선수의 전멸트 커서 이 사이코 핑거 스핀. 아, 예술입니다. 자, 저희들은 12월 3일 저녁 8시 칼방 레코드 채널에서 펼쳐지는 CPR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렉가이드였습니다.
나왔네. 은반지? 안 되지. 나 가서 다 까먹었네. 어? 침묵은 한 번으로 하자고?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들으실까요? 안돼 부먹은 나가. 아, 감독님 가만히 계세요. 난 네가 찔릴지도 몰랐어. 뛰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진짜 렉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뒤지겠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렉깔이 12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 싶지? 첫돌이다! 일곱돌이다! 공연장은! 넌 뭐가? 난 화면 끊었다! 제일 옷을 못 입는 놈은 벌칙! 렉가일의 CPR 라이브는 유튜브 칼박 레코드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벌칙을 받을 가장 옷을 못 입는 한 명을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 피스!